필리핀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아서 너무 고맙고 기쁩니다.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우리 저 김경련 회장님을 추천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다행히 어제 상당히 막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사상자분 대리시장을 하고 상을 준다는 예, 그 내용입니다. 예. 그 내용이고 요 이 내용은 그 필리핀 코스트 가드 해양 경비대에서 그 관계되는 그 밑에서 준다고 또 주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활동하고 정진명 씨가 활동하고 이런데 대해 관계에 대해 갖고 여러 가지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. 네. 백기훈입니다. 네. 소메랄. 아 근데 그게 예술이잖아요. 회장님, 선배들이 좀 있어가지고. 회장님. 아 예. 아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시상은 제가 그 저 필리핀의 해안 경비대장 그 사성 장군 그 상을 오늘 대리 시상을 했습니다. 대리 시상을 했는데 우리 그 저 정진명 프란치스코 우리 회장님은 그동안 이제 중국의 지금 그 미세먼지가 우리 그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막화 방지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셨고, 특히나 저희가 이제 연말에 환경봉사대상에 그 우리 월드그린 환경연합의 그 회장님으로 제가 이제 그 추대를 사실은 했어요. 그렇게 해서 필리핀에서 한 분을 그 해안경비대장이 상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. 오늘 그 이 자리에서 그런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. 특히나 또 우리가 우리 월드그린 환경연합이 2년 전에 지구촌 환경올림픽을 창설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단체 그 국제 가야 클럽이 아마 올해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국에 등록을 아마 할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저희 그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환경올림픽을 세계 최초로 하는 국가가 될 거고 이걸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에 앞으로 우리 정진명 프란체스코 우리 그 회장님이 많은 그 역할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고 오늘 그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.